꽁꽁 언 얼음 위에서 스케이트를 타는 아이들이 쾌속 질주를 하며 찬바람을 가릅니다. 속도감은 떨어지지만 썰매를 타는 이들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다들 얼굴에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가족들이 탄 썰매들을 끄는 아빠는 힘들 법도 한데 웃음이 그치지 않고 개띠해의 주인공 강아지들까지 주인의 품에 안겨 겨울을 만끽합니다. 오늘 스케이트를 처음 타보는데 가족들과 함께 와서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대구에서는 실내에서만 스케이트를 탔는데 야외에서 타보니까 더 넓고 재밌어요. 얼음집인 이글루를 비롯해 다양한 얼음 조형물 앞에선 추억을 사진에 담기 바쁩니다. 얼음으로 만든 미끄럼 트렌 줄이 길게 늘어섰고 강원도에서나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얼음 낚시터엔 손맛을 보려는 강태군들로 온종일 북적댑니다. 간만에 여기 와서 오랜만에 열린다 해서 추억도 만들고 좋은 체험거리도 많고 즐거운 것 같아요. 암산 얼음축제 좋아요! 안동 암산 얼음축제는 지난 3년 연속 얼음이 제대로 얼지 않아 열지 못하다 4년 만에 개최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규모 있고 체계적인 축제로 키우기 위해 안동시가 직접 나섰습니다. 가족끼리 겨울을 즐기면서 추억거리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점에 조안을 넣었습니다. 영남 지역에선 흔치 않은 겨울잔치 암산얼음축제는 오는 28일까지 계속됩니다. TBC 양교훈입니다.